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이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 넓은 의미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어떻게 나타나냐 해서 뉴미디 서사성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몰입의 디지털 미디어와 몰입의 미학 부분에서 서사성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대표자들이 얘기했었죠. 여기 나오는 모리 로 라이언, 데이비드 허먼, 캐서린 영, 웬디 스토너, 카밀라 엘리엇 이런 사람들이 들수 있고 어떻게 몰입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느냐 하는 지표가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유물론적 영화 이론에 대한 몰입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스탠 브리키지 1960년대 아방가드 영화에서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피터 쿠벨카가 1970년대 비가시적 영화 인비지블 시네마에서 얘기했던 것 이게 스탠 브리키지는 지각할 당시의 주관적인 인식을 추상화하는 것이 추상화가 실제적으로 더욱더 실질적인 감각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말콤 롱 그라이스와 그다음에 피터 기달 이런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지각순간의 감각 내부에 의식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보았고, 그 말콤 롱 그라이스의 디지털 시대의 실험 영화에 대해서 추상 영화를 디지털의 그런 관점에서 접목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런던의 British Artist Film and Video Study Collection 이런 데서도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몰입의 서사성 또는 뉴비디 서사성을 연구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미디어 몰입과 연관된 이 미디어 계보학에서 미디어 계보학에서 미디어 서사학이죠. 미디어 서사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에서 내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그라우라든지, 그리고 프레디 키틀라든지, 그리고 지그프리드 질린스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저서들 또는 그 연구 업적들이 이러한 몰입과 연관된 미디어 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독일적인 여러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키틀라하고 질린스키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그런 미디어 서사계 관한 책을 상당히 많이 쓰고 미디어 서사학의 그 부분을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고고학적 미디어 연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뭐 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피든지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죠. 이런 거든지 뭐 IMAX라든지 이런 것들 몰입형 미디어 대형 스크린 이런 것이 몰입형 미디어라고 할수 있고 요즘 같으면은 그세 가지면 그죠? 스크린 볼수 있는 그한 면이 아니고 세 가지 면에서 볼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몰입형으로 스크린도 얘기하시고 요즘 보면 바닥에도 그 무대 같은 보면은 영화 같은 것은 그렇게 힘들겠습니다만은 뭐 공연 예술인데 보니까 공연 예술 같은 보니까 연극에서 우리 흔히 해서 우리가 흔히 요지경 무대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연극 형식은 연극 무대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오케스트라 형이고 하나는 셰익스피어 형이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해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요지경 무대형 요지경 무대 형식 세 가지가 있는데 요지경 무대 요지경이라서 그냥 들여다보고 관객이 그냥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해요. 오케스트라에서 넓게 이렇게 퍼져서 고대의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유형의 무대의 극장은 오케스트라 그런 무대라고 얘기하고 셰익스피어의 연극 무대는 우리가 흔히 그 요즘 같은 뭐랄까요 뭐 패션쇼 하는데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막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는 그런 무대 형태 있죠.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 무대는 무대 장치가 따로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배경 무대가 없고 주로 관객들이 관객이라는데 그 등장 인물들이 이제 대사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그대 무대라는 상황을 관객에 전달하는 그런 것이고, 무대가 하나의 주 무대가 있다 그러면 주 무대뿐만 아니고 보조 무대, 부 무대들이 여기 있어서 연극 배우들이 이 무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것이 섹스피어의 그런 무대인데,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여기 무대가 있으면 관객이 여기 앉았고 보는 그런 형식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무대, 그런 무대가 우리 흔히에서 관객은 제4의 벽이라 그러죠. 무대에서는 이렇게 약간 벽이 있고 뒤에도 벽이 있죠. 그 앞에 벽은 한 벽은 한 면은 트여 있는 이런 것이 제4의 벽. 그래서 관객이 앉아 있는 건데, 요즘 같은 공연에서 보면은 이 바닥, 바닥은 전혀 이렇게 그게 안 되는데, 무대적인 그런 배경 묘사를 안 하죠. 바닥 같은 것도 하나의 그 배경으로서, 무대적 배경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것을, 영국에서는 이제 뭐 바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주로 나오는 3면이죠. 3면 전체를. 그러니까 영국적 의미에서의 그 두 가지 면. 영화에서는 보통 스크린 하나밖에 없는데, 보이는 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영국적 의미에서의 그런 그 양쪽의 벽이 확장된 그런 형태로 보는 그런 연극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장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닥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가지 5면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관객의 머리띠가 엄청나게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우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관객이 어떻게 몰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 정량적으로 그다음에 예, 그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올리브 그라우 연구가 하나의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가상 디지털 예술에서 가상 현실 시스템 이런데, 이것을 고대 벽화에서 찾을 수 있고, 몰입은 미래의 개발을 이렇게 이제 환영의 기술, 환영기술, 어떤 환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에서도 그 기운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연극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면을 사용하는 것, 네 가지 면을 다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케이브 시스템이죠. 우리 동굴이라고 하는 뭐 약자, 케이브 약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브 시스템 들어가면 몰입도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날 수 있고, 몰입의 정량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올리브 그라우는 몰입한 미래의 발전을 고대 벽화, 그다음 바로크의 천정화, 르네상스 이후의 3차원적인 원거법을 이용해서 시각 체험을 유발시키는 트렁프예요. 트렁프에는 눈을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회화, 그다음 파노라마, 디오라마, 그다음 퓨추라마, 영화도 마치고, 이거 그다음에 이거 몰센트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센스라마, 가상현실을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몰입형 미디어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벽화에서 그렇게 시작됐고, 바로크의 천정화, 예, 천정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 천정 예술 그리는 것도 몰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원근법, 예, 3차원의 원근법을 이용하는 거. 원근법은 그 센트럴 퍼스펙티브는 원래는 그 원래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서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차원의 평면에서도 3차원적인 효과가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근법의 원리입니다. 보는 것은 3차원이죠. 그 원근법은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릴 수 있는 틀이 있어요. 원근법 틀이는 그림을 그리는 회화적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이 보통 쇠로 만들어진데, 사각이 쇠는 그런 직사각형의 그런 틀에 속에 이러한 가른 그런 뭐랄까요, 어떤 구획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또 다른 얇은 그런 그 철사 같은 것이 놓여 있어 가지고 한 20 이러한 사각형의 틀이 한 20개 정도의 그런 작은 부분으로 직사각형으로 또 나뉩니다. 틀이 그죠? 가로 세로 틀이 있으면 나누어지겠죠. 나뉘는 그 틀 한 부분을 화가가 아주 정확하게 그립니다.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의 부분을 거기 틀을 갖다 대고, 그래서 한 부분 전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뭐 20분의 1, 16분의 1, 한 그 부분,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나가면, 그려나가면서 전체를 완성시키는 게,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원근법의 그런 기법을 이용한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전에 한번 내가 원근법 얘기도 한번 했었죠. 네, 그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롱페어는 마치 시각 현황을 이렇게 마치 실제적으로 어떤 사실과 똑같이 그릴 뿐만 아니고 눈을 속이면서 어떤 그 회화적 틀이 현실 틀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을 트롱페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파노라마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전에 한번 파노라마를 별도의 항목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얘기했을 때 파노라마는 어떤 회화적인 그런 기본을 해가지고 매체적으로 회화가 이제 매체적으로 들어와서 그 회화 자체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서 현혹적인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예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파노라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오라마는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된 것이죠. 디오라마를 발전돼서 일단 천을 위해서 그림자 환영까지 이용하는 빛을 통해서 환영까지 이용하는 기법이 디오라마고요. 뭐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퓨처라마도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센소라마가든지 요즘 같으면 가상현실 이런 데서도 몰입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나타내는 거 로우무브 같은 거죠. 뭐 잔디 깎는 사람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점점 더 몰입되어서 완전히 그 현실과 일치화돼서 현실에 사는 것처럼 그곳에 사는 것이 더욱더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몰입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몰입형은 디지털 예술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것만 아니라 현존 매체의 그런 쪽으로 현재를 창출하는 인간의 욕구에 나타나고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가 이게 하나의 미디어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미디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 매개의 현상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매개되지 않고 현실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이 미디어의 직접성 또는 미디어의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ransparency, 미디어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인간의 하나의 욕구다. 뿐만 아니고 미디어의 그런 욕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것이 이대 미디어 욕망, 현존, 투명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현상이 우리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르메르 형제가 그 시오타 역에 들어오는 열차에서 그걸 상영했을 때 관객이 놀라서 마치 그 열차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덮치는 줄 알고 놀라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은 미디어의 몰입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화 예를 들면은 기차의 앞부분에 달려가면서 현실 속에 그때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그것도 몰입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우리 게임 같은 데도 몰입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가상 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연구들, 몰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은 요즘 보통은 이제 우리 그 재미라고 하는 fun이라고 하는 거죠. 독일어로 하면은 그 유희적 개념 spiel이라고 하는데 유희에 관한 학문으로 또는 재미에 관한 학문으로 이렇게 몰입의 이제 자꾸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학문의 영역을 갖추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재미에 관한 학문, 유희에 관한 학문 이렇게 해서 프레이 스타디즈라고 하는 그런 영역, 독일 같으면 스필 비셔샵트라는 그런 영역이 이렇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유희에 관한 학문, 유희. 인간은 유희를 즐기는 그런 동물 또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죠? 호모 루덴스, 네덜란드의 그런 어쩌자 호이징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호모 루덴스 같은 책은 우리나라도 번역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유희를 즐기고 있는가. 그 루덴스, 그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재미를 즐기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루덴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도 여기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매체와 연관돼서 호모 루덴스 매체에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매체와 연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의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한번 얘기하더라도 아방가드 영화, 구조주의 영화나 또는 확장 영화 이런 데서 확장 영화 이런 데서 그 매체에 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장은 expanded cinema라고 하는 건데 expanded cinema 영화의 스크린의 관점이 좀 더 확장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스크린 관점이 그 스크린이 우리가 보통 이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스크린이 어떤 고정된 그런 스크린이 아니고 스크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매체 속에서 굉장히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장된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것들이 매체의 그런 속성을 또 연구하고 이런 것이 더욱더 미학적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것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다른 예술 형식 분야에서 확장되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이라든지 뭐 회화라든지 그다음 건축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가 연관되어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상호 매체적의 그런 상호 매체성의 영역이죠. 예술과 예술의 그런 융합, 결합 이런 것과 얘기할 수 있는 매체 간섭, 상호 간섭, 뭐 상호 작용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예술의 그 확장 또는 몰입의 확장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디오 게임도 뭐 그게 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 있겠고요. 확장된 그런 시네마에 관한 그런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여기 나오는 릭 크루세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이클 스노우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홀리스 프램톤 같은 사람들. 로버트 프랭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장된 시네마에 관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술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프랑스 뉴미드 아티스트 모리스 베냐민 이런 사람들, 베냐윤이죠. 이런 사람들 세계의 피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케이브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확 시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피부, 모리스 베냐윤의 세계의 피부. 이게 1992년도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한 케이브, 그래서 케이브 오토매틱 비주얼 인바이런먼트는 확장된 시네마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플라톤 동굴을 프레시나메 관점에서 확산시킨 이 형식이 화상 형식의 가상현실은 일본의 엔티티 그 인터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케이프 내부는 세균의 세계의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졌다. 지난번에 케이프도 한번 내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에 한번 봤었죠. 케이프 연구를 봤었죠. 그 한번 이건 또 그 다른 그 케이프 영화를 케이프의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벽면 뒤에서 이미지를 투사하는 얇은 후방 투사 스크린, 릭 프로젝션 스크린이 되어 있고 바닥은 위에서 아래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바닥은 위에서 아래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하향 투사 스크린. 앞에서 한번 투사하고 위에서 투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하향 투사 스크린 이중의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크린이 굉장히 확장된. 그런 것. 아까 밑에 우리 바닥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스크린이 합쳐서 하나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브 세계 조금 전에 우리 잠깐 봤던 건 원래는 조금 긴데요. 잠깐 봤던 건 이것은 1997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기획된 전자예술에 출범되시고요. 이 전자예술의 그런 주제는 세계의 폭력성을 시각화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카메라에 부착된 케이브 공간에 들어서면은 벽과 바닥의 스크린인 케이브 공간에 들어선 관객은 3차원의 공간을 지나게 하면서 비주얼 전투 시네마라의 파노라마 전투 파노라마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관객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케이브 공간에 들었으면 3차원 공간에 지나게 하면서 비주얼 전투 파노라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그런 공간 있죠? 그런 공간에 이제 관객이 들어가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쟁으로 파괴된 풍경과 빌딩, 군인, 탱크, 부상자와 불구자 등 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광경을 액체 크리스탈 유리를 통해서 보면서 케이브의 간격은 케이브의 반투명한 벽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를 외부에 있는 디지털 화면에서 만들어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런 버추얼 파노라마, 이게 한번 버추얼 파노라마인데 버추얼 파노라마 간격을 몰입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죠. 이러한 몰입의 상태는 이러한 몰입은 장 바티스트 바리의 음악과 더불어 공간과 형각을 나타내서 이른바 완전함을 total emotion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세계의 피부는 사전에 의해서 유커비디스요. 유커비디스의 세계를 감싸는 제2의 시각적 그런 피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노라마 콜라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콜라주. 파노라마 전체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콜라주 형태로 콜라주는 여러 가지 그런 예술 요소를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주 형태로 나타나고 이건 파노라마 콜라주다라고. 파노라마 전체는 이렇게 정경적으로 쭉 보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파노라마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압축시키고 또는 부분적으로 축약시키면서 부분적인 축약이 여러 개 나타날 이렇게 여러 개 덧붙일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콜라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어떤 부분도 전쟁 시인을 이거는 폭력성을 고발하고 하는 겁니다. 폭력성을 고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폭력의 주제. 폭력의 주제는 지금 우리 현대의 미학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 폭력의 주제는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슬라브의 지젝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폭력의 지젝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미학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더욱 확대된 입장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정신분석을 얘기하고 있는 라캉, 자크 라캉의 무의식의 정신분석학이죠. 무의식의 정신분석학을 또 포스트 모더니즘 연장선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그런 미학적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제 폭력의 관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구조적인 폭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굳이 폭력,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또는 신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의 폭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뭐 현재적인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뭐 테러 이런 것도 좀 상당히 그것도 폭력성과도 상당히 연관되고 있죠. 전 세계 중에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디지털 이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 또는 확장된 시네마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케이브적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만들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금 모방적인 성격이 강하지만은 그렇게 유사한 그런 것으로 우리 확장돼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버추얼 파노라마가 관객의 몰입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몰입을 이끌고 이것이 이제 파노라마 콜라주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콜라주는 관객의 기억 속에서 현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화나면 완전한 몰입 속에서 현실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몰입이란 그게 그렇죠. 현실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빌런 프레스의 의미에서 기호의 표면이고 더 나아가서 사진이 죽음을 재현한다는 그런 관점과도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호의 표면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코로나면서 아까 짧은 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파노라마 콜라주 이런 관점에서 케이브 시스템을 이용한 몰입 공간. 어떤 게 대충 이해는 하겠죠? 예. 세계의 피부를 잠깐 내가 얘기했습니다. 확장된 시네마죠. 확장된 시네마에서의 가상 공간은 상호작용하는 관객이 카메라만과 작가 역할을 가정해보는 그런 몰입의 내러티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의 그 화면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몰입의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비디오와 인터넷 기술은 관객의 가상 공간을 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새로운 형식의 확장된 그런 시네마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Yeah. 국내에서 이런 논의를 보면은 주로 무슨 개량적인 이런 진보적인 그런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문학 측으로서는 더 확장되지 못한 국내에서는 몰입 관계가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측면 또는 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또는 미학적으로 또는 인지론적으로 에피스테메죠. 에피스테메의 그런 인지론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어떤 그 해외의 그런 경우를 보면은 영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미디어 작품들도 우리가 좀 눈에 띄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휘트니 같은 경우, 휘트니 뮤직비디오 약간 빛 속으로 이런 것도 하나 예가 됩니다. 미국에서 영세된 이미지 이런 것도 하나 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독일의 칼스루에죠. 칼스루에 그 ZKM, ZKM. Gentrifier Kunstmedien이라고죠. 그 예술가 매체의 그런 예술가 매체 센터라고 하는 것의 약자가 이게 ZKM의 약자입니다. Gentrifier Kunstmedien 예술가 미디어의 센터인데 여기서 기억한 미래 영화, 퓨처 시네마 이런 것도 하나 예가 될 수가 있고 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허시언의 뮤지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의 효과 이런 것도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장된 영화를 확장된 시네마를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것인데 요즘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미디어들이 점점 더 확장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잠깐 내가 여러분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했던 그 바디 무비라고 하는 그런 유형을 내가 한번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몸의 영화 기억납니까? 바디 무비. 몸의 영화.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섀도우 플레이 영화가 나타나기 시네마토그래프가 나타나기 전에 섀도우 플레이를 그런 정지된 화면이죠. 정지된 화면을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디지털로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 또는 그런 벽에 어떤 행위자의 어떤 사용자의 그런 동작이나 모습을 크게 투영시키는 그런 기법들. 그것이 바디무비라고 내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기억납니까? 이런 것도 확장된 미디어의 그런 영역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런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확장된 그런 것이 얘기하는 인식론적, 미학적 관점, 이런 또는 구조주의 관점, 이런 것에서 확장된 미디어의 연구를 계속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있겠고요. 요거는 계량형 부분인데, 계량형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넘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 뉴미디 소사성 부분에 보면은 소사성 부분에서 보면은 소사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을 수가 있고 몰입을 포함해서 뉴미디에서 소사 형식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리 로우 라이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뉴미디의 소사 이 사람 소사 이런 건데 뉴미디 소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딜레마를 몰입과 상호작용의 딜레마를 전환하면서 소사 형식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사적인 것이고 3D에서는 공감각혁명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D 우리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 3D 영상은 마샬 맥리언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지구촌의 그 관점의 그런 것과도 연관을 지니고 있고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마샬 맥리언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마샬 맥리언을 얘기할 때 청각, 촉각 이런 공감각적 또는 통감각적 이런 것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 디지털 예술이 그렇게 진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런 디지털 실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인데요.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점이 이런 것과도 연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3D 영상, 입체 영상. 우리 요즘 TV에서도 안경을 끼면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있던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마셜 맥런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과도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입체 영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D, 예를 들면 뭐 요즘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영화로서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가 이제 3D 입체 영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920년에 유성 영화가 이제 하나의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가 1950년대 칼라 영화 시대라면 3D 영상 시대는 역사의 이 영화 역사에서 세 번째 커다란 핵을 걷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칼라 영화 시대는 왜 칼라가 나왔냐 그러면 1950년대에 1920년대의 유성 영화는 1920년대 말에 나왔죠. 1927년, 28년에 무성 영화에서 이런 음을 그 스크린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음을 이제 통해서 대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 나왔죠. 이른바 그 유성 영화에서 무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영화의 혁명이고, 두 번째가 1950년대에 TV가 만들어졌을 때, 텔레비전을 만들 때, 그게 1952년, 53년도입니다. 1952년, 53년에 그 TV가 만들어졌을 때 영화가 굉장히 위기를 느꼈는데, 그때 영화에 나타나는 것이 칼라 TV, 또는 칼라 TV뿐만 아니고 와이드 스크린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4대 3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이 그때 개발됐고, 여러 가지의 그런 개발 현상이 이런 것이고, 세 번째의 그런 혁명이 이제 3D 입체 영화가 나타난 것이 세 번째 혁명이다. 뭐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죠, 진화가. 근데 이런 것들이 흔히 그 매체이란 혁명이 나타나는, 특히 영화의 관점에서 영화의 혁명이 나타나는 것은 영화가 위기를 닥칠 때 보통 이렇게 그 대안 방법으로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두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칼라 영화, 이제 텔레비전이 이렇게 민간에게 일반적인 그 백성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50년대 초반에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보급됩니다. 서구하고 미국하고 이런 데서는 가정마다 보급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TV를 보죠. 영화관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그런 매체가 영화 산업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돼서 다시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 이래 나타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칼라 영화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D 입체 영화는 내러티브 소재나 성을 사료 찍어내듯이 재현하는 키노 아이의 그런 것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각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키노 아이는 지가 베르토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추구했던 어떤 영화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키노 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내듯이 영화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적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지가 베르토프의 그런 영화 중에 뭐 카메라를 든 사나이, 우리 한번 전에 한번 봤던 영화 같은데요. 카메라를 든 사나이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타주 에세이를 대표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키노 브루시 시대의 그런 결과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3D 입체 영화에 대해 내가 조금 얘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3D 입체는 뭐 환상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영상과 소리를 현실로 확장시키는 그런 특성을 있고요. 특히 환상의 창조죠. 환상을 창조하는 그런 것이고, 리얼리즘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미학적인 그런 효과를 충족시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기술적으로 3D 입체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눈의 그런 시각의 차이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요. 눈에 나타나는 시각을 차용하는 이용하는 기술이 이제 3D 입체 영화의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3D 입체 영화의 그 스토리텔링 방법론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스트레이트는 것이 굉장히 서사 기법의 관점에서도 3D 입체 영화에 대한 그런 연구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간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3D 차 뭐 영상물이죠. 영화뿐만 아니고 이런 영상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감각적 인기적 결과물 또는 빛의 간세의 원리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의 그런 과학 학문, 뭐 물리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3D 입체 영화 내지는 영상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워즈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 3D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올라가면은 상업용 3D 영화가 나타나는 게 19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갔고요. 뭐 1950대, 60대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은 이런 흐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테마파크 이런 거죠. 테마파크, 뭐, 영화뿐만 아니고, 3D 입체 영상물이 테마파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유용되고 있고, 게임 같은 데서도,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입체 영상을 이용하는 게임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험형의 그런 콘텐츠로 발달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무슨 3D 입체 영상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영화,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스포츠 영역까지 3D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3D로 본다 그러면은 뭐 야구라든지 뭐를 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슛할 때 뭐 공이 막 튀어나가지고 튀어나가지고 뭐 야구 같으면 야구를 치면 뭐 관객으로 향하면 자기에게 이게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까지 이거 뭐 몰입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번지가 되겠죠. 이런 것까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영화 부분에서는 뭐 대표적인 사람도 이런 사람 들 수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팀 버튼, 제임스 카메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와 우리가 경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D 영상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은 기술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콘텐츠 부분이 더욱더 우리가 더 확장할 또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도 더욱더 연구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부분 영어는 내가 잠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존의 산막 구조 우리가 영화를 얘기할 때 보통 산막 구조로 보통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D 입체 영화에 들어가서 특히 어떻게 영웅의 관점으로 어떤 영웅을 주인공을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3D 입체 영화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등장인물들은 2D 그 2차원이죠. 2차원에서 영화가는 다른 이런 어떤 배역이 또는 그 사람 성격화가 가능한지 또는 공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3D하고 2D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공간 형성이라든지 시간의 변화 이런 것이 달리 나타나 서사 과정에서 달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서사의 서사 전략이라 그럴까요? 서사 방법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대해서는 연구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무대 아까 미장센 부분이죠. 미장센 부분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디지털 예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미장 ABM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장 ABM은 그 이미지 층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지 층을 이룰 때 이것이 어떻게
서사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사 기법에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포 영화나 어드벤처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르라든지 이런 분명한 장르 영화 특징을 고려하면서 스토리텔링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3D 영상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기법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많이 그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D 부분을 다뤘을 때 2D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서사 기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삼막구조, 영화에서 보통 삼막구조라 그러고 영웅의 그런 움직임을 영웅이 어떤 서사에서 서사물에서 영웅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단계를 보통 12단계로 보통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서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또 Heroes with a thousand faces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에서 모든 세계 영웅들이 갈 길을 출발 분리 하강 입문 통과 귀환의 3단계로 압축하고 다시 이를 총 19과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분리의 단계에서 영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몸의 소명을 받고 이 소명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몸짓거리다가 초자연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관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성성의 요나처럼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도 한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강 입문 통과의 단계인데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모험 가야 될 이런 모험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시련 관계가 쭉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 화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신적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격 또는 신적인 그런 경지를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구원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이 귀환의 단계인데요. 귀환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에 있다가 또 다른 이제 대적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또는 그것에 탈출하고 도피를 해서 이렇게 이제 외부로부터 구출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와서 이런 어떤 행복한 삶, 해피엔딩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이 사람은 이제 19단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캠벨의 천의 얼굴은 영웅이 여기 나오는 크리스토 보글러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서사의 방법으로 옮겨지면 이제 12단계로 조금씩 추격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포글러는 영화,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시기 같은 이런 것에서 조세 캠벨의 이론에 근거, 이 앞에 나온 사람의 이론에 근거하여서 영웅 속, 영화 속 서사의 영웅의 길을 3막 12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좀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상생활에 소개되고 이제 소명을 받는 거죠. 소명을 만들고 주저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거부하고 또 다른 어떠한 그 도움이죠. 도움을 받는 어떤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관문을 통과하고 어떤 세계에 진입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일막을 이룹니다. 그것에서 이제 시험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또는 뭐 협력자 내지는 적대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것이다. 영화에서 접근하여서 두 번째 관문을 이제 지나가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된 게 이제 2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막에 일상생활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서 세 번째 관문을 이제 극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살아나서 일상생활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귀환하는 것이 3막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2D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의 그런 서사 기법. 흔히 여기서 용웅 서사 시스템 나타나는 서사 기법. 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막 12단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서사물에서 보면은 다른 서사물에서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또렷하고 주인공이 어떤 또렷하고 선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용웅 서사의 12단계의 관점을 이렇게 보통 들어대면은 서사의 기법으로서 그렇게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체영화, 그래도 입체영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체영화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영화는 아까 얘기한 공감각적을 보통 이렇게 많이 이제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지요. 오감의 영역을 충족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또 다른 의미로 확장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구조주의적인 영화의 분석 그의 틀도 여기 한번 들여댈 수가 있겠고요. 구조주의 영화의 틀로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도식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그레마스의 그레마스의 행동주의 모델이 뭐 그게 한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동마의 모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기 나오는 뭐 발신 수신자, 주체와 대상, 협조와 반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대립항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인물들이 내러티브상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나오는 에르트 프리즐의 관점에서 모티브 분석 방식이죠. 모티브와 플롯을 분석하는 이런 분석 방법을 한번 유지해서 들여다보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브가 어떠한 전성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긴장과 위반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사와 분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 모티브 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티브는 여기 나오면 세팅 모티브로 할 수 있고 드라이빙 모티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세팅 모티브는 주어진 어떤 모티브를 얘기하고 있고 드라이빙 모티브는 그 모티브를 좀 더 움직임으로서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을 드라이브 모티브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티브는 뭘 모티브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티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뭐 영화물이 타면 영화면 영화 텍스트. 우리는 또 뭐 여기 나오는 3D 영상 영상물이 텍스트. 뭐 그것도 하나 텍스트라 본다 그러면은 그것을 분석하려면은 어떤 게 먼저 필요할까요? 뭐가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분석하는데. 분석하는데 첫째 단계는 우리가 책으로 본 독서죠, 독서. 독서. 그러니까 읽는 단계가 우선 필요합니다. 읽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간다면 영화 읽기, 뭐 3D 영화를 본다면 3D 영화 읽기, 이른바 읽기 단계를 얘기를 하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비평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평을 하는 단계인데, 텍스트를 우선 분석할 때, 텍스트의 뭐를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텍스트는 뭐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하는 힘,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우선 주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주제, 그 다음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게 내용 또는 주제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힘. 그러니까 텍스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모티브입니다. 텍스트는 문자로 쓰여진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천이 시줄과 날치울을 인해서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텍스트도 문자에서 이렇게 짜여진 것이죠. 조직적으로 짜여진 것인데 그 짜여진 것에는 항상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틈. 그 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수용미학적 관점에서의 그런 해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텍스트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텍스트의 내재적인 힘을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모티브 분석에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이러한 문자가 시절 난리처럼 이렇게 짜여져서 하나의 전체적인 텍스트를 완성하게 만들 수 있는 힘, 또는 이유, 이런 것을 모티브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모티브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떤 텍스트를 세팅하는 모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모티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세팅 모티브가 무엇이고 드라이브 모티브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세팅 모티브는 영화를 보면 영화 초반에 설정되는 모티브를 얘기하면, 드라이브 모티브는 움직이는 힘. 내가 힘 얘기했었죠. 힘. 그죠? 그래서 무엇이 이 정교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플롯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 분석을 잘 하면은, 모티브 분석을 잘 하면은 사건의 분석이 잘 되고, 사건은 대부분 다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사건들은 어떤 그 동작적인 것을 쭉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동작적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모티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티브 보면 서사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티브 분석을 잘하면 거꾸로 우리가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대본을 쓰는데 우리가 저 영화에서 보통 시퀀스로 이루어지는데, 시퀀스로 이루어진 것을 거꾸로 역으로 시퀀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거꾸로 시퀀스를 설정함으로써 시나리오를 짜나가고, 그 각각 시퀀스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모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모티브 분석을 연구를 함으로써 1막, 아까 이제 영화를 때도 3막이라고 한다면 1막, 2막과 3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이 플롯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단계에서는 아까 세 단계를 얘기했었죠. 세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를 이제 통과하고 추출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형화하는 그런 작업, 분석,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디지털 유목민. 이런 것이고요. 디지털 유목민의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굉장히 어떤 강한 고유성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동성을 키워나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디지털 시대 노마드라고 하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유목민.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위치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 위치 지역에 상관없이 위치 독립성을 지니고, 다시 말하면 location independence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모바일 보헤미안. 네, 보헤미안. 그러니까 우리 보헤미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럽의 유목민들.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모바일 보헤미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보헤미안은 유럽에서 주로 집시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마치 동양의 유목민들, 동양의 유목민들은 동양적 개념이 상당히 강하죠. 가장 뭐 우리 유목민을 생각할 때는 몽고 이런 데는 뭐 우회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유목민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초원에 주로 초원지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목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풀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한쪽에 집중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자기가 기르는 그런 동물들이 풀을 다 먹으면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이를 구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보헤미안 집시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제 디지털 얘기는 디지털 보헤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바일 보헤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를 조금 보면은, 디지털 노마드를 보면은 서로 사이버네틱 경제,
우리가 사이버 경제하고 사이버네틱이라고 경제하고 좀 틀립니다. 인공 두뇌학. 요즘 우리 보면은 저 컴퓨터뿐만 아니고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뭐 사이버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군대 영역에서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투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이전에 사이버네틱스의 연구가 사이버네틱스의 연구가 원래 우주공학이죠. 우주공학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또 뭐 좀 더 우주를 개척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통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런 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공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가 사이버네틱스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 생체적인 능력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이버네틱, 이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서도 신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그 인공 두뇌학의 그런 경제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탈지구와의 탈근대화의 시대죠. 탈근대 시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이버네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 우리는 디지털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학문제 21세기에 새로운 학문제 영역으로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이 사이버네틱에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학문의 영역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전의 그런 학문적 패러다임과 다시 또 어느 패러다임 변화되게 되겠죠. 이전 것과는 새로운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경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21세기에 나타난 그런 턴의 그런 표현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퍼포먼티브 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퍼포먼티브는 수행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수행성. 수행성 이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수행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행성. 수행성 이론은 원래는 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의 영국과 다른 영국. 그 기존의 영국의 이 영역을 넘어선 영국.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일반적으로 포스트 드라마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포스트 드라마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포스트 드라마에서 수행성 관점, 퍼포머티브라고 하는 관점이 많이 도용되고 원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영국보다 포스트의 영국에서는 더욱더 몸의 움직임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몸의 영역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몸의 미학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데서 그런 움직임이 그런 영역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수행성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또 다른 하나의 그 학문적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나온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네틱의 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공두뇌학의 부분. 이거는 이제 공학의 영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문학 또는 미학적인 영역에서 인공두뇌학의 연구가 지금 21세기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또 다른 하나의 연구가 내가 여러분들 주로 자주 얘기하고 있던 인터미디얼 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미디얼 턴, 상호 매체성 연구죠. 상호 매체성, 예술과 예술의 융합 결합을 다루는 이런 상호 매체성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최근에 하나의 학문제 동향 경향이라 그러면은 공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 연구, 그 스파셜 턴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 연구 쪽 학문이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21세기 많이 되는 그 학문 영역이 수행성 Cybernetics, Intermediality, 그 다음 스페이스 연구 이렇게 연구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Cybernetics의 그 디지털 노마드의 관점에서 디지털 보헤미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사이버그의 뭐 얘기를 하고 디지털 컨버전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Cybernetics 경제 속에서 움직여 있는 디지털 그 얘기 나오는 그 이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죠. 사이버네틱 턴이
이런 영역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보헤미안 관점의 디지털 로마드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만.